차세대 넘버원 그룹은 누가 만들 것이고 시장은 누가 이끌 것이냐에 대한 주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SM의 대표 가수는 남돌은 NCT예요. 네, 그리고 여돌은 이제는 에스파입니다. 자, SM은 세대 교체를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NCT도 어떻게 보면은 뭐한 3.5세대에서 4세대 정도 지금 이제 정점으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NCT는 저는 약간 4세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NCT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자, 에스파도 완전 4세대죠. 자리 잡았어요. 에스파는 주총하는데 권리 넘기면은 칼이나 사인을 준대잖아. 친필 사인을. 그걸 볼모로 잡을 정도면은 얼마나 느낌이 있으니까 저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 세대 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다른 회사들을 보면은 세대 교체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막 어디에서 갑자기 막 똥이 막힌 느낌? 예? 그런 거 있잖아. 4차선 고속도로 경부선 타고 가고 있는데, 아, 누가 자꾸 추월 차선에서 계속 정속 주행하고 안 비켜준다고, 계속 피리 부는 사나이 하고 있다고, 이런 문제가 된다고. 근데, SM은 세대 교체 잘 하고 있어요. 항상 세대 교체 잘 되고 있습니다. NCT 존망테크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NCT 지금 가장 인기 있어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제외할게요. 약간의 뭐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다를 수 있지만은, NCT가 사실상 대세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재훈님. 재훈님은 10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 젊은 사람들 거의 없어. 우리 사실상 거의 다 홍삼이야. 당연히 체감이 없지. 야, 우리가 30대인데 NCT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사실. 아, 두팀다 어쨌든 4세대에서 탑티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NCT는 대상도 받았어요. 예, 작년에. 대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예. 에스파는 뭐 아예 떠오르고 있고, SM은 SM이다 라고 제가, 아, 내가 막 그러면 막나 SM 빠냐, SM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객관적이지 않겠죠. 제가, 사람은 누구나 다 컴퓨터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관적이에요. 저는 객관적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을 조심해. 그 사람들은 존나 주관적이고 어느 한쪽으로 되게 굽어있는 사람이야. 저는 당연히 주관적입니다. SM은 대단한 회사가 맞습니다. 예전에 1년 한 8개월 전에 기획사에 대한 이야기를 라이브에서 이렇게 하면서, 과연 그러면은 다음 세대에 선도를 할수 있는 팀을 만드는 기획사는 어디일까요? 라는 거를 옛날에 보신 분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이 회사는 언제든지 시장을 선도할 가수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회사다. 나오잖아요. NCT 에스파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공장이에요. 예. 근데 왜 그러냐? SM은 이미 노하우가 너무 축적 많이 돼 있어. 아이돌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한 96년부터 노하우가 엄청 쌓여 있는, 데이터가 엄청 쌓여 있는 회사예요. SM의 공식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실패할 요소를 하나하나씩 줄일까? 실패할 확률을 최소화해서 팀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고르게 하는 거지. 네가 좋아하는 걸다 준비해봤어. 약간 이런 느낌. 자, SM은 SM이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이유는 SM은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처음에 나올 땐 상당히 욕을 먹어요. 여기는 항상 나올 때 뭐지? 이수만 아저씨 맛 같네.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다. 이랬는데 결국엔 뭘 보여? 눈으로 결과로 보여준다는 거야. 네, SM을 빠는 게 아니라 보여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이카리나입니다. 야, 너무 빡빡하잖아. 저렇게.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다른 회사는 없는데 SM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허리가 탄탄해요. 아직도 2세대 아이돌이라고 할수 있는 동방신기, 샤이니, 슈즈 이런 팀들이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해요. 당연히 예전 같진 않겠죠. 예전 같진 않겠지만은 기본 이상을 해요. 동방신기, 샤이니, 슈즈 나왔을 때 같이 활동했던 2세대 그룹들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아. 옛날 동방신기지, 지금 동방신기. 아직도 최강창민이랑 윤호윤호는 일본 가서 공연하면은 돔투어 할수 있는 TVXQ라고. 이거 뭐 한국에서 이제 뭐 끝물 닿았다고 했는데 이미 한국에서 할 만큼 다 했잖아. 아직도 일본 가서 먹힌다니까, 동방신기가. 엑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동을 하진 않지만 정점에서 내려왔을 뿐이지 이 팀이 파급력이 없는 팀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백현만 봐도 알수 있죠. 백현 솔로 100만 장 팔아요. 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엑소가 뭐
예전보다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엑소가 한물 갔어? 그건 아니죠. 차세대가 나와도 예전엔 안 그랬죠. HOT 나가고 신화 나가고 막 SS 나가고 막 중간에 막 없어지고 막 동방신기 막 뭐 이렇게 되고 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이 있는 팀들도 이런 거 있잖아. 동방신기, 샤이니, 슈즈 이렇게 하면은 에헴 오시면은 막 밥 차려드려야 되고 코 닦아줘야 되고 우리 이번에 앨범 낼 때 돈 없으니까 엑소 앨범 많이 팔아가지고 그 돈 남는 돈으로 우리 뮤비도 좀 찍고 이렇게 해줘. 이런 팀이 아니라고.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자기 몫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팀들이. 보안은 어떻게 생각하냐? 보안 할 만큼 했지. 이제 보안 그만해도 돼. 아니 보안한테는 아 한물 갔다 끝물이다 이거를 논할 수 있는 클라스가 아니야 보안은. 보아가 여기서 뭘 더해 더 이상. 보안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냥 상징적인 존재. 레드벨벳 이번에 신곡 나왔죠. 2014년 데뷔니까 레드벨벳도 중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드벨벳은 3세대에서 정점을 트와이스 이전에 정점을 찍은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팬덤이 탄탄합니다. 아직 김정은도 빨간맛 좋아하잖아. 빨간맛 궁금해 동무 이 노래 부르면서 그 신보도 40만 장 나갔어요. 40만 장 파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원 성적이 좋아요 지금. 근데 이 팀의 가장 문제점은 몇 번의 수직 낙하를 경험했다는 거. 이래서 이게 좀 힘들게 됐다. 이번 음원이 제 생각으론 마지막 산소 호흡기가 되지 않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린이 나이가 많아. 아이린 30대라고. 우리 아이린 씨가 한때는 뭐 가장 이쁜 여자 아이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이랬지만은 우리 이제 31살에 갑질로 평판이 많이 안 좋으신 이 아이린 씨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나 이 아이린 씨가 31살이 됐는데 궁금해 허니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우리 10대 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작은 이모가 우리 막내 이모가 지금 궁금해 허니 하고 있는데 차라리 있지를 좋아하겠지. 고정 팬덤으로 가는 거죠. 아이린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나르샤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이린이 나르샤 포지션 성인돌로 간다. 이것도 예린은 아직도 궁금해 허니 이거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이린 언니 때문에 갑자기 아브라카타브라 같은 거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 에스파가 대세이긴 하지만 아직 에스파가 자리를 완벽하게 잡은 건 아니다. 이 에스파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레드벨벳이 그래도 우리 대표 그룹 중에 하나니까는 신경은 써줄 듯 싶다.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런 느낌이 있잖아. FX를 보면 우리 함순이들 있잖아. 문제는 그거지. 만약에 에스파가 이제 자리를 잡아갖고 완전 대세 그룹이야. 에스파한테 몰빵하게 생겼어. 그러면은 신경 안 써줄 가능성이 많죠. Yeah, yeah, yeah. SM이라는 회사는 실패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장점 아닙니까? 보아 이후로, 동방신기 이후로 망한 그룹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SM 했을 때 망한 그룹 하면은 블랙비트, 뭐 이사겐지연, 뭐 천상지희, 다나, 밀크, 신비 이렇게 많이 떠올리는데 그 팀은 진짜 옛날 팀들이잖아. 동방신기 이후로 나왔던 팀들 중에 잘 안 된 팀을 찾는 게 거의 힘들지 않나. 트랙스 정도? 자, 실패는 이미 2000년대에 다 했는데 그 2000년대 뭡니까? SM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 이수만 아저씨 경호기와 너무 고맙고요. SM 회사의 장점이자 단점 SM입니다. 이수만 씨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랑 CJ에 안 팔리는 거예요. 자꾸 산다는 말은 있고 판다는 말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 이수만 아저씨의 평전도 읽어보고 그동안의 이수만 아저씨의 행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판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매 조건이 이제 기사화가 됐죠.
이 조건을 다 충족시켜 줄 거면은 뭐 하러 사냐고. 이수만 지분을 다 살려면은 가치를 평가했을 때 한 1조 정도 된대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1조나 주고서는 이거 그대로 다 유지해 가지고 갖고 오냐고. 야, 내가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1조를 주고 사오는 건데.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집은 팔았는데 언제든지 와서 제가 이 집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똥 닦고 씻고 잠도 여기서 잘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와서 밥도 좀 해 먹을게요. 그리고 저한테 허락 맡고 저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이러면 누가 하냐고. 누가 사냐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채널에서 이런 근본 논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역지사지. 오늘 이수만 아저씨에 대해서 빙의를 해서 생각해 보면은, 야, 이수만 아저씨가 이 SM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89년도에 만들었어요. 89년도에 현진영 형님 이제 제작하고 트레이닝 하면서 89년도에 SM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HOT 이전까지 진짜 단물도 먹었다가 똥물도 먹었다가 쓴물도 먹었다가 막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HOT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막 기획사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막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만든 회사야. 일단은 회사 이름이 자기 이름이야. SM이 수많은 SM이잖아 사실. 내 자식 같은데 솔직히 팔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수익을 못 내는 회사가 아니야.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분명히 많이 가져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SM의 뭐 주주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1차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내부자 거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한 20년을 막 자기가 평생을 바쳐가지고 막 씨와 인터폴에 막 수백까지 돼가지고 막 빚더미에 앉았다가 막 자기 카페 팔고 뭐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병 얻고 막 이래가지고 만든 회사에서 내가 법만큼 못 가져간다고 생각해봐. 야, 천억 벌었는데 사실 내 회사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와 이걸 쪼개서 갖고 가야 돼. 존나 답답하지 않을까? 저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문제는 해결은 그렇게 해주겠지. 세금 물리고 하는 거는 정의 구현은 우리 공권력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겠죠.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돈 많이 벌고 싶은 거는 뭐 누구나 매한가지인데. 그리고 SM이 없는 SM은 과연 SM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SM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팔았어. 자, 권리 다 포기야.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NCT나 에스파나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동방신기나 소녀시대나 이런 팀이 나올까? 저는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이수만 아저씨가 나이가 많고 감이 떨어졌다 막 욕심쟁이다 이렇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 나중에 컨택을 누가 다 하겠습니까? 사실상 모든 결정권자는 SM이라고. JYP의 모든 결정권자가 사실은 박진영이듯이 알고 보면 YG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양현석이듯이 이 회사도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체계적이고 하지만 결국에 마중에 최종 컨펌을 하는 사람은 이수만 씨라고. 근데 그 사람이 없어. 어? 이 사람들 누가 봐도 SM인데 이런 팀들이 과연 나올 수 있냐? 그렇다면 저는 과감하게 못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계를 선도하는 그룹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냥 비슷한 그룹들, 노멀한 그룹들은 나오겠죠. 인기가 있을 만한 노멀한 그룹들은 나오는데 선도를 할 만한 그룹들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줄어든다. 대신 카카오나 CJ의 장점은 플랫폼에 있어요. 플랫폼. 이런 플랫폼과 콘텐츠가 강력한 회사죠. 카카오랑 CJ는. 그래서 이 플랫폼과 콘텐츠 바를 받아서 버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팀이 나올까? 그냥 티아라 정도 되는? 티아라 정도 되는 팀이 나올 가능성은 많죠.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업계의 선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좋든 싫든 나쁘든 장점이든 단점이든 SM은 SM이 있어야 SM이에요. 아, 팔리더라도 그 밑에 있는 일하는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이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도 어차피 다 이수만 사람들입니다. 어? 이수만 사람들이니까 이수만 정도의 감각이나 그런 게 좀 이어받을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라든지 잘 살펴보시면은 주인이 바뀌면 이건 시간 문제이긴 하겠지만 하나하나 이수만의 사람들이 숙청될 거예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물갈이가 됩니다. 팔게 되면은 더 안 좋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팔렸으면 좋겠다라든지 이수만이 너무 돈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SM 가수가 좋거나 이러신 분들은 안 팔리는 게 더 베스트예요. 네, 안 팔리고 그냥 이수만 아저씨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게 그게 베스트입니다. 아, 이게 팔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은 그냥 그게 좋은 거고, 그게 막, 이 사람의 삶의 이 원동력이지 않을까요? 예. 다른 회사 뭐 어디 인수된다, 합병된다, 합친다, 이런 회사들 다 보면은 그냥 대충 뭐, 스타쉽, 안테나, 소스 뮤직, 예. 플레디스, 예. 이런 회사는 그냥 아예 중소기획사잖아. 이런 거는 그냥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회사들이고. 봐봐, 소스 뮤직이나 플레디스나 뭐 이런 회사들 봐봐. 그냥 팔잖아, 과감하게. 오, 빅히트가 인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셔서 땡큐. 소스 뮤직을 이렇게까지 갑자기 키워준 여자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빅히트 성님이, 야, 해체해라. 하니까는, 여자친구, 안녕. 바로 하잖아. 이게 SM, 이런 회사 다 합쳐도 SM한테 안 되잖아. 아쉬울 게 없, 아니, SM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잖아. 회사가 지금 경영이 엄청 어렵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거잖아. 이수만 아저씨가 본인 그 회사를 가지고 매해 막 꾸준히 프로듀싱 비용으로 가져간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액션.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단점 중에 하나가 중국몽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얻는 거가 있는 거보다 많으니까 중국몽 하는 거예요. 근데 이수만이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아니잖아.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에 이제 막 그래도 막 그런 게 있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이 사람은 직업이 사실은 프로듀서이자 사업가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이수만 아저씨가 중국 가갖고 저 김치를 막 파오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복이 중국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보는 도덕적인 단점? 그냥 이제 비난은 할 수 있겠죠. 중국을 밀어줘야 한다는 발언은 너무 나가지 않았나라는데,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을 갔어. 가장 많이 욕을 한 게, 그게 이제 생중계로 연결됐는데,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을 갔다 오고 나서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으면은 소신 발언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옆에 북한이야, 북한. 집에 못 갈 수도 있어, 여기서. 데니스 로드맨이 옆에서 총을 들고 있다고. 생중계로 연결했는데, 자, 북한은 어떻습니까, 데니스 로드맨? 아, 북한은 좀 약간 좁 같은데요. 역시 공산주의는 아주 개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내가 지금 미국으로 못 갈 수도 있는데. Political aspects. We're not here to talk politics. I'm gonna do one thing. Your guy behind the mic right now. 이수만한테 중국에서 사업 다 벌려놨는데, 자,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요즘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 아, 중국 새끼들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이럴 순 없잖아. 갑자기 이수만 아저씨가 멸공? 갑자기 이래. 아, 공산주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업 다 접어야 된다고. 마음에 없는 얘기라도 그냥 하는 거지. 우리는 대신 비난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SM의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SM은 1세대 때부터 인력풀은 넘쳐납니다. 뭐 선호도가 조금씩 바뀌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언제나 많은 가수를 꿈꾸고 스타를 꿈꾸는 재능 있는 친구들은 SM의 오디션을 꼭 볼 거예요. SM 입장에서는 사실 찾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르는 게 문제다. 언제나 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갖춰진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이제 잘 고르는 게 문제인 거죠. 만에 하나라도 주인이 바뀐다, 그러면 저는 좀 약간 암울하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막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